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하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한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같은 하늘의 언어로 화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다. 30절부터, 원래는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는 창조 넷째 날에 해당돼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가 하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세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광야 생활에서 내가 줄 것은 뭐가 있겠어요? 넷째 날 광야 생활에서는 아직은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생명을 넘겨준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하는 자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자니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면 내 것을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한번 주면 잊어버려라. 이런 사람의 교훈으로 받기가 쉽지요. 그것은 겉에 있는 표면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도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안에서 말씀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게 구하는 자도 말씀이시고, 주어야 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내가 주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환되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 그럼 광야에서는 뭘 하느냐? 옷을 빤다고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섞여 있거든요. 그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 복음으로 혼탁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과 이게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가 못해요. 거룩하지가 못해요. 그런 이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으시고 로마서 8장 4절에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광야로 나오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오면 딱 그렇습니다. 물 세례를 딱 받고 죽으면 일단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온전치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율법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게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되어지면 사랑이 되어지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 되어지기까지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할 때 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목숨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내 것을 주는 것인데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뺏어가도록 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널 때는 십자가에서 딱 죽는 거예요. 그때. 거기까지는 죽어가는 과정이죠. 죽어가는 과정. 그래서 날마다 나의 어떤 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말씀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말씀으로 지어지고 이 과정들이 우리 광야 생활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을 줄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목숨을 주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거,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육신의 기준이에요. 내 육신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다 무너져야 돼. 내 속에 있는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선악으로 남아있는 한 항상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거기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늘 정죄를 하죠. 판단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도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네. 표면으로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률. 이게 가장 황금률이 어떻게 황금률이 돼요? 같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34절을 보면은요. 34절을 보세요. 34절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1절과 34절이 서로 모순이잖아요. 31절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해놓고 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모순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겉으로 봐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예. 그럼 대접받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받는 것이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는 다 그 역할을 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은혜를, 그리스도를 대접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을 대접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도 역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뭡니까? 육신의 법이잖아요. 육신의 법. 내 안에 똘똘 뭉쳐있는 육신의 법.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의 의예요. 의. 나의 의, 육체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의, 내 안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의의로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내 의의로. 그리고 뭔가를 해놓고 다 내 의의로 챙겨 가져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이게 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네, 그걸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걸 내놓으라. 그걸 내놔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명령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으로 받아야 돼. 이것조차도. 주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언약을. 그렇게 해주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이루어지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주세요. 그거죠.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도 광야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29절부터 나오는 거. 29, 30, 31절까지가 그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내 것이 뺏기는 겁니다. 나의 것이 다 뺏기고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왼뺨에 있는 거, 내 비진리,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빼앗겨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빼앗기고 나면 오른뺨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줄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어느덧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32절부터 이제 5일째 날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다섯째 날. 32, 33, 34절까지가 다섯째 날에 속해요.
다섯째 날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보면 돼.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는 정말 요게 이루어지면 요단강 딱 건너가는 것과도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럼 건너가면 이제 6일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막바지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요지가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의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표면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면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 이거지, 이게. 다시 한번, 죄인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건다, 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죄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죄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 거기서는 죄인이라고 안 하고 세리라고 돼 있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과도 같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세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세리는.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실까? 세리가 뭐죠? 세금을 뜯어내는 자잖아요. 세금을 징수해서 받아내는 자죠. 근데 그 당시 세리는 그 세금을 백성에게서 뜯어내서 노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도 자기가 생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죄인. 그럼 이게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세리는 세금을 뜯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돼, 바쳐야 돼. 그 바친 대가로 자기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위로 이뤄내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빌어먹는 자라고 그러는 거죠. 빌어먹는 자.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그 대가로 얻어먹는 자. 이것이 세리의 진 면모, 진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는데 이것은 죄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은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들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표면적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위로 그걸 이뤄내서 다 지켜내서 율법이 요구하는 자에게 요구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율법이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복 주겠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복 주겠다고 하는 율법을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지켜내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게 십계명의 일부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뭐냐면 새긴 우상입니다. 새긴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이 새긴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글자. 표면적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이 새긴 우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 그대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들에게 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 겉으로 드러난 계명을 새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죠.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표면으로 알아듣고 이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6절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절.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는 거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그것을 잘 지켜내면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자죠. 예, 이것은 죄인이다 이거죠. 이게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사랑하면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의도가 뭐냐면 그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미워하는 자. 그럼 미워하는 자가 뭐냐면 5절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아니 출애굽기 20장 5절. 예.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죄를 갚는다고 하니까 무섭잖아, 이것은. 그럼 이렇게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에요.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움받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되지만 미워하는 하나님도 돼요. 동시에.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율법의 표면으로는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면은 미워하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죠? 양쪽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면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아, 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주신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를 내가 그걸 못 지켰을 때 미워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면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미워하는 자가 돼요. 그렇죠? 서로 미워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것까지도 사랑해야 돼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미워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애굽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알게 되면 미워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라고 하는 의미는 이 표면적으로 네가 지켜서 이뤄내야 할 조항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도 미워 안 하고 나도 하나님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서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3, 4대까지 이렇게 죄를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표면적인 그 율법의 말씀대로 네가 지켜가다가 못 지키는 것에 봉착하게 될 거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잖아요. 미워하는 자로 딱 된다고요. 내가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 탈로 난다고요. 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지킬 수 없다. 육체로는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죠?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게 너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야. 응?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손들 때까지 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아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고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러면 3, 4대까지 죄를 갚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이 둘이 하나라고요. 그렇게 되어야 이 세리처럼 죄인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가 아니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칭찬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카리스예요. 은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표면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대로 지켜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미워하는 자까지도 미워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미웁습니까? 그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면 진짜 옆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은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면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걸 범하면 너 미워할 거야 하니까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행위로 알고 지키는 거,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자,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누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말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예,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도 포이에오.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포이에오의 단어죠. 아가토스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포이에오는 지어지다, 만들어지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차원의 그 선함으로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자로 지음받는 거.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칭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율법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하는 자는 뭐냐면 선하게 살아라. 율법이 요구하잖아요. 그것만을 선한 쪽만 선한 쪽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럼 절 안 하는 거지요. 이게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선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범하면 죄인이지요. 네, 그것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까지도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같은 선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양쪽 다 선하게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가 선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까 그 32절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겉으로 볼 때, 표면으로 볼 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으니까 돈을 꾸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꾸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줄이에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꾸어줄 때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꾸어주세요. 근데 왜 구워주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냥 주라고 하면 되잖아. 왜 구워주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거지.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데 왜 구워주는 것으로 말씀을 할까? 구워준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구워준다라는 단어 속에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것은 주면 반드시 받는다 이거예요. 구워주면 반드시 받아요. 받는데 다른 것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워줄 때 예를 들면 만 원으로 합시다. 만 원을 구워주면 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그럼 무슨 차원의 말씀이냐? 만 원을 구워줬으면 만 원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 원으로 받지 말아야 돼. 그럼 무얼로 받아야 되냐면 아주 천만 원으로 받아야 돼. 천만 원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워준다고 할 때는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 내 목숨을 주면 그 목숨을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목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목숨,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워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주고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래 있단 말이에요. 내 떡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것을 물 위에 던져라. 진리의 말씀 위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워주는 차원이 아니고 던져야 되는 거죠. 던지면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도로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은 생명의 떡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구원을 어떤 내 의로 이루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내서 그 싹스로 내가 지켜낸 그 싹스로 말씀을 잘 지킨 그 싹스로 은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인이란 말이죠, 이게.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의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의, 의지. 이것이 죽어야 되는 내 목숨이에요. 그리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내 의로 기준이 되어 있는 나의 의, 이것이 내 목숨이거든요.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물 위에 던져져야 돼. 던져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준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만 옳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정치적으로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다 선악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어떤 사람은 야당, 한쪽은 여당 이러잖아요. 한쪽은 전 정부, 한쪽은 현 정부가 좋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항상 나눠요. 이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있는 나의 기준이 살아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못 된다 이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런 기준으로 안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뭐 일제 36년도 겪었고 6.25도 겪고 다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것을 선악으로 구분을 하면 아직 육신에 속한 눈이에요. 하나님 차원으로 보면 그것이 다 선이에요. 그렇게 봐집니까? 그 자체가 다 선이라고요, 선. 근데 육신은 절대 선으로 그걸 평가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선이라고 절대 못해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요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던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에 던져라. 그래야 여러 날 후에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 거라고, 실수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부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하나님이 달려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꼼빡 속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자기 의의가 살아가지고 마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6일째로 갑니다. 6일째. 35절.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6일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6일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35절에. 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총 요약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구워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목숨을 주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그 율법 안에 있는 은혜로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들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이제 그 상을 받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된 거죠. 드디어 육신의 정력이 죽고 안목의 정력이 죽고 이제는 이 생의 자랑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라고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상도 다 은혜이고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전까지는 아들이 안 됐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랬죠.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가 뭐냐면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크레스토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직 가나안에 도착 안 한 사람들 있죠. 율법 아래에 아직 머물렀지만 계속 공부하고 이제 배우고 자기 것은 계속 찢겨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서 진짜 아들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이러네. 저 사람은 아직 멀었네. 분별은 해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은 해야 필요한 걸 또 전해줄 수 있으니까 분별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들이에요. 36절 보세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크 티르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까 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것이 자비로운 아버지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가능하다? 6일째 들어와서 이제 7일째로 가면서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결국은 6일째로 오면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딱 죽고 6일째에서 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연합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37절 함께 읽을까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모습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그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으면 너도 비판받는 거야. 정죄하고 있는 네 상태가 정죄하는 상태라면 너도 정죄를 받고 있는 거거든 그 자체가.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용서하라.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용서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로 지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는 비판과 정죄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 이거죠. 진리의 눈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야 정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돼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는 뭐냐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판결을 내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판결을 내리지 마. 야고보서에서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로 비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야. 율법이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판결인데 우리는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판결 내리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것인데 율법의 이면을 깨닫게 되면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사랑이죠. 사랑은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판결을 내리면 안 되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뭐라고 그래요? 예,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정죄도 단어가 카타디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디카조. 이건 뭐냐면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유죄 판결. 내가 보니 죄는 저 사람은 아직 죄인이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분별만 해요. 분별을 해서 어떻게 여겨지냐면 불쌍히 여겨져요. 긍휼히 여겨져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판결은 오직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셔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고 정죄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지옥에도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 던질 수도 있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할 권리가 없어요. 아무리 저분을 볼 때 안타까워도 내가 판결을 내려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오늘 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결을 내려서는 안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6일째까지다 이거죠. 6일. 진짜 사람, 인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아담이 됐다 이거예요. 진짜.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38절은 뭐냐면 이제 한 절이지만
이건 7일째에 해당되는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에.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푸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면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주라라고 하니까 있는 거 다 털어서 줘라. 불쌍한 사람 도와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나에게 더 흔들어 넘쳐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말씀이네. 이게 뭐예요? 이 조건부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돕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죠. 왜냐하면 육적인 말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줄 마음이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는 건 뭐냐면 이때는 이제 7일째 된 거잖아요. 진짜 주는 거예요. 진짜. 아까 광야에서 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진리를 전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주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다른가를 이 날짜를 계산해보면 아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요.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을 주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와 있는 자이고 안식에 들어간 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후이 되어 누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이가 뭐냐면 칼로스예요. 선한 것을 주겠다 이거. 선하다. 칼로스가 선하다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가면 토브거든요. 토브. 물론 토브를 칼로스라고도 하고 아가도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칼로스는 일단 좋은 거예요. 선한 거, 좋은 거. 예. 후이 되어라고 그랬잖아요. 후이 되어. 되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트론. 메트론은 뭐냐면 측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측량. 후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으로 측량해서 이런 뜻이에요. 선한 것으로 측량된 거. 선한 것으로 구별된 거, 이것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진리이고 생명이고 은혜의 복음이겠죠. 그것으로 계속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신기하게도 뭔가 더 채워져요, 나에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해봐요. 남편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 다른 게 막 생겨나요. 샘솟도록 생겨나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근데 남편이 안 받아들일까봐 무서워서 안 하지요. 처음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 계속 하셔야 돼, 그래도. 근데 하는 사람이 수혜자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팔자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예요.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라고 하는 말씀 있죠. 누르고는 피해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위의 것으로 누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의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누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눌러서, 그리스도로 눌러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흔들어는 뭐냐면 샬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류오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던져서 파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이거. 파괴한다. 흔들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에 것으로 눌러서 밑에 것을 파괴시켜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적으로 부인시켜 주시고 내 기준을 부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계속 채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응? 막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준다 그러니까 정말 막 그냥 만 땅으로 채워주는구나. 막 모든 거 그냥 지갑에 돈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응? 통장에 그냥 돈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흔들어, 파괴, 깨어서 주는 거예요. 깨어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어서 줘요. 율법을 깨어가지고 복음으로 줘요. 복음으로. 그 안에는 생명으로 넘겨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도록 단어도 페페레키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이라 생소해요. 생소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페페레키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붓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위에서 부으니까는 위에 것으로 부을 거 아니에요. 역시 같은 진리로 부겠다. 진리로 부어주겠다. 니브가가, 니브가가 우물물을 퍼가지고 위에서 붓잖아요. 위에서. 똑같은 말씀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위에서 위에 것으로 만들어서 붙는 거예요. 위에 것으로 내리붙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안겨주겠다. 안겨.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콜포스인데요. 가슴이라는 뜻이고요. 가슴, 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접어서 포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접어서 포겠다. 접어서 포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봤지만 십계명을 손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다섯 가지가 되죠? 완성이 되잖아요. 다섯으로 완성. 그와 같이 말씀을 이 표면적 말씀을 접어서 선과 악이 접혀서 선으로 되어서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건 선이야, 이건 나쁜 거야, 악이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그걸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선이다 이거예요. 다 선이다. 그 선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안겨, 겨는 에이스라고 해서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서부터 주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너희 가슴, 너희 품에 안으로 주겠다. 이것은 우리 마음판이라고 하는 가슴에 새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존재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존재 생명 자체로 주겠다 이거죠. 생명 자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돌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생명체,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죠. 나에게서 나오는 입은 항상 입의 말씀은 생명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네 입에서 나오고 있느냐, 너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구조, 기준, 율, 법, 육신의 법이 다 깨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새로운 법, 생명으로만 나오고 있느냐. 요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안식. 7일째 안식. 가슴판에 위의 것으로 새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헤아린다라고 하니까,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을 헤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 사람을 내가 헤아려.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막 꿰뚫어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도 헤아림을 당할 거니까 그러지 마.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협박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헤아림은 너도 헤아림을 당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보기가 쉬운데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트레오라는 단어예요. 메트레오인데 이것은 측량된다는 말씀이에요. 측량, 계량 이런 뜻이에요. 측량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측량하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측량을 해요. 내가 만약에 복음으로 생명으로 측량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생명으로 측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측량하는가에 따라서 측량한 대로 하나님도 나를 측량했다라는 증거가 돼요.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있죠. 자기 의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측량을 어떤 것을 측량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측량하는 것이고 말씀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측량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측량한다 이거예요. 예? 헤아린다고 하는 말씀이 측량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측량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측량하면 그게 제대로 측량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자기를 측량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측량하면 율법은 표면과 이면이 있잖아요. 이면을 알면 사랑인데 다 은혜인데 자기가 자기로서 측량할 때는 그 율법은 표면이에요. 표면으로 자기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위에서 자기를 측량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자기가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롭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측량하기 때문에. 율법의 표면으로 자기를 측량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측량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죠. 예. 자기라고 하는 모래 위에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이거예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리느냐,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복음의 한계를 따라 자기를 측량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측량된 그 분량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측량을 했는가에 따라서 측량된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각각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그 성전이 정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냐 아니면 율법이 거하는 성전이냐, 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지어진 집은 뭐냐면 눈으로 지은 집, 사람이 지은 집이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계시다라고 가서 희생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사람이 지어놓고. 그것은 율법이 지어낸 집이에요.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오신 거죠. 육체로 오셔서 자기 몸을 허은 거예요. 자기 몸을 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생명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를 측량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이제 여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로 나오지만 성령이셔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거예요. 갈대는 갈대인데 금 갈대예요. 갈대는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면 흔들리는 갈대를 볼 거다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좌우로 흔들리는 갈대, 율법의 말씀이에요. 응? 율법의 말씀으로 그 잣대로 재면 자기가 자기를 재는 것이고요. 금 갈대로 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잰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갈대자로 재는 겁니다. 측량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 성은, 이게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성령의 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성령의 전. 그것이 정말 성령의 전이냐? 율법의 전이냐라는 것을 이제 측량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 금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복음으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이런 말씀이죠.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거예요. 12,000이나 1,200이나 120이나 12이나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성전됨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됨. 그러니까 죄 보니까는 맞다 이거죠.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성전의, 성령의 전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이게 측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누가 복음에서 헤아린다는 말씀이 있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0이나 다 똑같은 의미의 그 아들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봅시다. 22절.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까는 성전을 성곽을 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러잖아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측량을 했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구나. 요걸 알았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나라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거예요. 예, 성전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로 계신, 딱 하나로.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27절 보시면,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결론적인 부분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율법으로 보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법으로 보는 자 있죠?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보면 그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무얼로 봐야 되냐? 은혜, 언약. 오직 선물로 봐야 돼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 생명.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속된 것이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 이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사랑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가증한 일을 하는 자요. 된 자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를 봐도 다 은혜예요. 어디를 봐도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와 그 생명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법으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법으로. 내 의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그냥 다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서, 그냥 진리의 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응?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몇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인가요? 12장 1절인가? 11장. 던져버려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의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모두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육신의 법이 되는 율법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금갈대로 측량된 대로 측량된 그 분량이 하늘의 천국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